예. 아저씨 경찰관입니까? 아니요, 일반인도 다 현행범죄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. 아, 일반인. 일반인도 예. 저렇게 신고해갖고 할 수 있다. 그렇죠. 이야기를 옆에 난 잠시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무슨 말인가요? 예. 예. 들어보니까 딱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. 예.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네요. 자국민도 저렇게 구걸하면 경범죄로 처벌받거든요. 근데 외국인은 저러면 강제 출국 대상이에요. 왜냐면은 외국인들 한국에 와서 돈 벌려면 그 절차가 엄청 까다롭거든요. 그 말이 맞는 거죠. 맞아요. 저거를 방치하면은 저거 외국인들 다 불법 체류하면서 돈 벌어갈 거 아니에요. 그건 맞는 거예요. 그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. 안 그래도 지금 자국민들 20대, 30대 취업난에 일자리도 없는데 저런 사람이 돈 벌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자국민 일자리도 보호해줘야 돼요. 맞는 것 같아요. 예. 어, 열렸네. 아까 안 열려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거든. 일부도 쪽에 있네요. 세관 박물관 뒤에. 아무튼 세관 쪽에 맞지 않죠? 예, 그쪽 근처인 것 같아요. 아, 그쪽에 한 공사를 해가지고 막 그 길을 갖다 해놔가지고. 맞아요, 그거. 출입구를 찾는데 좀 약간 헷갈리다. 그거 막 펜스랑 다 쳐놔가지고 네, 맞죠? 헷갈리긴 헷갈려. 경찰관들이 저걸 접할 일이 드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왜냐면 저 외국인들이 원래는 한국에서 절에 안 했는데 동남아에서 하다가 동남아에서 처벌을 단속을 강하니까는 한국으로 다 넘어온 거예요.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 네. 우리나라 사람도 저 가서 하더라고요. 그 한국인들은 그래 할 수 있죠. 외국에서. 아 한국인 거기 가서 저 버스킹으로 돈을 벌더라고요. 그 유튜브를 제가 접했거든요. 어, 그거는 그 외국에서는 법 규정이 어째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속지주에 입각해서 한국 법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건 맞죠. 네. 또 외국 법에도 그렇게 돼 있으면 저 같은 놈한테 걸리면은 강제 출국 당하는 거죠, 한국인도. 그리고 한국인도 한국에서 절회하면은 경범죄 원래 저촉된다입니까? 구걸 행위이기 때문에. 근데 이제 그냥 한국인 통상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데 외국인들이 문제죠. 어떤 게 안 맞습니까? 업무가 안 맞으십니까? 한 블럭 더 가서 좌회전 해가지고 세관 따라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.
중국 이쪽으로 쭉 올라가는 쭉 일단 기록하시면 세안 가서 예예 세관 옆에 외국인청 따로 있거든요, 별관으로. 예, 그 외국인 관리청이 안 나오네. 외국인 관리청으로 가세요. 외국인 관리청으로 가세요. 관리청 관리청 네. 예. 최근에 한번 와보셨어요? 아니요, 여기 한 번도 와본 적은 없습니다. 요 사이에 뭐 있는 것 같은데. 세관 옆에 요 사이길에 있는 것 같은데. 여기로 들어가는지, 저기로 들어가는지, 그건 모르겠단 말이야. 아, 참. 요, 여긴 것 같은데요? 외국인청. 예전에 외국인 선원들 때문에 요 배 탄다고 여기로 들어와 본 적은 있는데 여기서 관리하는지 몰랐습니다. 오늘 처음. 네, 감사합니다. 맞아요. 어, 맞습니다. 그래서 저 뒤에 있습니다. 잠깐만 이거 여기가 아니에요. 여기 안에 계시면 제가 다가오면 내려오라고. 맞습니다. 그게 뉴스에도 탔었지 않습니까? 여기 보면 지가 얼마 안 제가 잘 몰라 솔직히. 도주 우려 그거 맞습니다. 그거 말씀하신. 아세요? 아니 제가 참고인이거든요. 여기 아예 잠시만 주십시오. 제가 연락 드릴게요. 위로 올라가지. 영상도 여기 있어. 올라가면 되지. 아 제가 연락 드릴게요. 위로 올라가네. 위로 올라가네. 아니죠. 혹시 더 선배님. 선배님. 아 그럼 5층으로 올라가시죠. 5층이야. 엘리베이터 없다는 게요. 예. 엘리베이터 없어. 아 그렇습니까? 특히 베트남 애들이 도주 잘하거든요. 베트남 애들 몸도 호리호리하니까 그대로 도망가보면 잡지도 못하고. 러시아 애들이 많이 하죠, 그거야.
대충으로 다 볼 건데. 뭘 좀 마시겠습니다.